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 상담원 유진아입니다. 자기 다음 주에 신입 하나 맡자. 그래? 신입 교육 하나 맡자고. 5일만 빼줘. 어, 옆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진아 선배님이시죠? 선배님. 저 선배님이랑 같이 점심 먹어도 돼요? 인사 좀 해주지. 전 혼자가 편해요. 그쪽은 원래 그렇게 뭐든지 화가 나요? 어떻게 그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니? 근데 이 소리 저만 들리는 거죠? 지금 거기 어디예요? 아,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요? 사무실에서 전화할 땐 어렵지 않았는데.